한 이틀 정도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자녀 스펙 쌓기 논란이 굉장히 컸습니다. 일관된 변명 그리고 거짓 에세이 뭐 이런 것들 여기저기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자기가 조국 장관님에게 들이댔던 잣대 수사 비교하면 자기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박사님은 어떠셨는지 특히 학자로서 역사상에 보자면 폭군으로 기록되어 있는 네로라든가 로마 제국의 네로라든가 중국의 뭐 진시황이나 수양제 그리고 이제 근래에 보면 이제 나치의 히틀러나 소련의 스탈린 같은 사람들 현대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자들이 그들의 정신 상태를 분석하면 뭐라고 진단을 내릴까요? 그런 사람들을 요즘 이제 근 현대의 심리학에서는 소시오패스라고 그러죠. 소시오패스. 소시오패스. 그러니까 이제 사회성이 없는 거죠. 사회적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냐면 저는 이게 선천적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 소시오패스 범죄가 극악하다고 들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제 권력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요. 자기를 조금만 기분 상하게 해도 죽일 수 있어요. 상대는 나 기분 상했어, 넌 죽어. 이렇게 이게 되는 존재들이에요. 자기는 사람을 아무리 죽여도 전혀 이제 죄가 안 돼요. 그만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 존재죠. 그게 네로 같은 자들이 그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네로 황제 같은 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무슨 뭐 코린트 운합한다고 강제노역에 동원하고 노예들 동원하고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뭐 히틀러가 유대인들 학살하고 했지만 자기에 대해서는 사소한 비판도 용납하지 못하죠. 바로 이제 처형을 하거나. 그러네요. 자기를 비판했다고 자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다고 바로 고소고발하고 이러는데 자기에 대한 비판은 용납을 못하면서 남을 잡을 때는 정말 잔인하게 잡아요. 그러겠네요. 그게 이제 절대 권력자들이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직업병이에요. 아, 이 소시오패스라는 게 결국은 일종의 후천성이고 그 사람들이 권력에서 나오는 병이네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그걸 제왕무치라고 그래요. 제왕무치. 제왕에게는 수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제왕무치. 제왕은 무슨 짓을 해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사실 수치심이 없다는 말도 되지만 염치가 없다는 말도 돼요. 제가 지난번 여의도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검사들 사람이 아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자기는 무슨 짓을 해도 전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기소되지를 않아요. 준회가 하니까. 자기들이 자기를 기소하는 거니까. 예. 뭐 검찰 고발 사건에 검사 고발 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0.13%잖아요. 99%가 무슨 죄를 저질러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그 대신 남을 잡을 때는 사소한 것만 그것이라도 잡아서 어떻게든 최대한의 벌을 내리려고 하고 그렇죠. 자기가 애초에 혐의를 두었던 사건에서 혐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별건을 쫓아서 드러날 때까지 털어서 어떻게든 감옥에 자기네들은 옳았다. 그런 권력을 70년을 누려온 거예요. 그러면은 멀쩡한 사람도 그런 조직 문화에 익숙해지면 그런 병에 걸려요. 저는 지금 벌어지는 사태가 소시오패스 범죄라고 생각을 해요. 남의 자녀 일기장 뺏어가서 뒤지고 무슨 뭐 저 인턴 활동 증명서 기재 시간이 20시간이 뭐 맞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기소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더 심한 일들을 논문 사고 표절하고 그런 일들 해놓고도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몰랐다. 예. 내가 관여하지 않은 일이나 나랑 관계없다. 몰랐다. 그리고 뭐 입시했을 계획이 아니었다. 뭐 별별 얘기를 다 하는데도 아무런 부끄러움을 몰라요. 병이죠. 심각한 병이에요. 이게 반사회적 범죄거든요. 그러네요. 반사회.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공정성 어쩌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것이고 애초에 그래서 검찰 쿠데타의 문제점 또는 검찰공화국의 문제점은 앞으로 이런 소시오패스 논리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될 수 있다. 거기에 조중동이 가담해서 그렇죠. 침묵하고. 근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사회 일부가 정당하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조국 교섭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매 차례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사과하라고 주장을 하면서 좀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 큰 잘못을 저지른 더 심각한 불공정한 상황을 만들어낸 사람에 대해서는 집단에 대해서는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로남불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떤 한 사람의 이른바 이제 내로남불 아니면 이제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소시오패스화되고 있다. 소시오패스들의 지배를 용인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봐요. 이제 우리 제국이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어요? 언론들을 보세요. 그동안 이제 그야말로 이제 조국 전 장관 일 검찰이 수사할 때는 난리법석을 치면서 100만 건이 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기사를 쏟아내고 있지도 않은 허위 보도들 해내고 뭐 포르쉐 타고 다닌다는 등 그죠? 그랬었는데 차가 주차장에 주차돼 있다는 게 기사였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해요. 검찰 수사할 생각도 안 해요. 그럼 혐의가 없죠. 검찰 수사도 드러난 혐의가 없다고 얘기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수사를 안 하니까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소시오패스예요. 그래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검사들을 사람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 병 고쳐야 돼요. 우리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려 있는 한 이 사회 절대로 정상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이제 단지 이제 그 한동훈 후보자만이 아니라 그 앞에 정호영 후보자도 마찬가지고요. 네. 우리 사회가 그동안 이중잣대라고 하지만 이건 이중잣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범위라면 이중잣대란 말을 쓸 수가 있죠. 좀 심하게, 좀 덜하게. 아니지만 이쪽은 그게 아니고 이쪽은 아예 문제가 없고 이쪽은 여전히 계속해서 사과해도 짓밟아야 되는 대상이고 이렇게 놓고 보는 거는 이건 그야말로 소시오패스 증상이에요. 반사회적 인격장애인 거죠. 예. 그런 인격장애에 우리 사회 전체가 좀 사로잡혀 있다. 우리 스스로가. 지금 만약에 자기가 조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쁜 놈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건 이제 반사회적 인격장애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에도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조국 전 장관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본인은 불철저한 면이 있었다고 반성을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같은 세대의 자식들을 키웠기 때문에 저도 이제 상실감이라든가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걸 처음 접했을 때 사실 그래도 이제 당시에 이른바 이명박 정권 하에서 이른바 외고 특목고에서 그 자녀들 스펙 그러니까 학생들 스펙 쌓아주는 방식이 어떤 건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관행들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건 좀 지나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네. 이 거는 뭐가 문제냐면 단지 이제 그 학교에서 권하는 스펙 쌓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돈 주고 사고 심지어 대필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심지어 이제 조국 전 장관 가장 격렬히 비난했던 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이미 남의 자식 부모 부탁받고 자기 논문에다가 남의 자식 서민 썼더라고요. 기생충. 이 소시오패스지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했으면 양심 염치가 있으면 그걸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자기는 직접 부탁받고 했고 그 조국 전 장관 그 딸 논문 저자 올려준 사람은 부모 이름은 만나본 적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학교 쪽 연결받아서 이렇게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프로그램에 그냥 참여했다는 것 자체도 미안하다. 교수 부모 자녀가 가질 수 있는 특권에 대해서 인맥으로 민감하게 생각하지 못했다. 조국 전 장관 얘기는 그렇게 했어요. 그걸 맞아요. 그럼 특권을 누린 거 맞아요. 자녀 자기가 교수 부부니까 그 인맥들을 이용해서 그렇죠. 네. 또는 학교 이제 외고 특목고 다니면서 그 학교에서 권장하는 프로그램에 좀 더 유리하게 참가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었죠. 그거를 이제 내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완결하지 못했다고 하는 반성. 그 반성 우리가 받아들여줘야 돼요. 근데 그걸 반성할 사유라면 아예 대놓고서 남의 부모 부탁받아서 논문에 그 자식 이름 올려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아예 컨설팅 업체의 지시를 받았든 아니면 그쪽하고 돈을 내고 했던 것 간에 그런 방식으로 스펙을 쌓게 한 사람은 사과 가지고 안 됐죠. 법적 처리. 네. 근데도 사과를 했는데도 그렇게 혹독하게 수사를 해서 처벌을 했어요. 처벌을 하고서도 그 수사는 여전히 과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해요. 그럼 그 수사 원칙을 자기한테도 적용을 해야죠. 근데 자기한테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역지사지가 안 되는 거죠. 자기가 권력자니까. 그게 이제 우리 사회 소시오패스 화의 좀 조짐이에요.
그걸 용인하고 심각하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도덕성의 위기 상황이다. 라는 거죠. 그래도 하루 지났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참 큰 문제. 저는 이제 이 위기 상황은 이미 예측을 했던 것이고요. 검찰 출신들이 이제 정권까지 장악을 하게 되면 습성화되기 때문에 자기 잘못은 절대로 돌아볼지 모르고 남의 작은 흠을 잡아서 아예 패가망신할 정도로 이제 괴롭히는 그런 게 습관화된 사람들, 또 그게 능력으로 인정받아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국가가 어떻게 운영될지 눈에 보여요. 어떻게 이제 이것을 이제 견뎌나갈 것이냐 아니면 극복해 나갈 것이냐가 이제 과제인데 현재로서는 방법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비판해야 될 언론들이 대다수가 같은 맥락,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똑같아요. 기자들이 그동안 해온 짓이 뭐냐면 저 같은, 지금 뭐가 있어요? 제가 권력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역사학자죠. 그냥 개인이에요. 네. 일반 시민이에요. 근데 뭐 한마디 하면은 살살 털어서 별별 욕을 다 해놔요. 그리고 좌표 찍어서 댓글 테러 밖에 공격을 해요. 네. 근데 요즘 보면 신문에 이제 그 기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울증 걸리겠대. 자기 기사에 댓글이 욕이 많이 많아가지고. 그거 보고 뭐 회사가 책임져라 아니면 법적 대응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네. 자기들은 무슨 면허증을 가졌길래 다른 사람은 그렇게 왜곡해서 간교하고 간악하게 공격하면서 자기가 대중의 댓글 공격받는 거는 그거는 무슨 테러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기자들 얼굴 좀 까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네. 그게 소시오패스예요. 다른 게 소시오패스가 아니라 지가 한 행동 내가 했으면 나도 당할 수 있다라고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왜 사람이 함부로 사람을 못 죽이겠어요. 벌이 죄가 되니까. 왜 남한테 함부로 못하겠어요? 자기도 당할 수 있으니까. 서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양해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절이 생기고 매너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내가 당하지 않으면 나도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인간 부류는 자기는 해도 되는데 남이 자기한테 하면 안 돼. 용납을 못하죠. 이렇게 돼 있는 인간 부류가 있어요. 그게 권력자이거든요. 지금의 정부. 그게 엘리트이고요. 그래서 제가 엘리티즘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적은 우리가 그게 뭔가 그럴싸해 보여도 그게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뭐라 힘없는 사람들이 검수완박이 되면 고통을 겪는다고 그래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런 현상들, 이런 사회 현상들을 이제 극복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총수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이제 유튜브 방송들이나 좀 진보적이고 양심적이고 민주적인 언론들이 이제 대안 언론들이죠. 계속해서 이제 양심의 회복, 이제 인간 도덕성의 회복, 그리고 소시오패스와의 전쟁 이거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예. 저는 수비보단 공격을 잘합니다. 5년 동안 수비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이게 소시오패스 국가가 지금 돼가고 있어요. 되어 있고요. 이미 돼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소시오패스보다 더 심각하다. 법적 뒷받침을 받는 소시오패스라는. 저도 좀 섬뜩한 게 군사정보를 좀 무식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빈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한동훈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와 진짜 법 기술자들이 어떻게 빠져나가고 본인들이 얼마나 우리 박사님 얘기, 말씀을 들으니까 야 진짜 자기네들은 무결점이고 남들이 볼 때는 니들은 죄가 없어? 탈탈탈하면 그런 오만함이 보이더라고요. 아 그게 이제 시험 봐서 평생 권력을 확보한 사람들이 습성이 돼 버린 거예요. 70년간 검찰이 들어왔던 무소불위의 권력이 개인 개인을 옛날에 황제들처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처럼 황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심은 소취하지 않겠다. 놔두면은 더 다른 피해자들이 생긴다. 자기가 권력자로서 검사로서 권력기관의 일원으로서 의혹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누가 권력기관의 비리에 대해서 의혹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네로라든가 무슨 뭐 이제 그 과거의 폭군들이 갖는 공통점은 이제 첫째 폭군이었다.
수많은 사람을 이제 억울한 죽음으로 몰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라면 둘째로는 사치와 향락에 빠졌다는 점. 절제가 안 돼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법을 아니까 법에 안 걸리고 해먹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게 가장 이제 잘 알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계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좀 심각한 위기가 우리가 우리 역사상 겪어보지 못했던 이제 인구 감소라고 하는 위기가 기후 위기와 함께 우리 앞에 닥치고 있는데 이제 이걸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좀 걱정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봐야죠.